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영상을 제가 BTS의 멤버인 RM님의 로스트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영상 촬영을 안 하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RM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그로잉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영상 촬영을 하고 그로잉 리액션 비디오부터 먼저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비디오는 아마 이후에 올라가게 될 거고, 그 Right Place Wrong Person이라는 정규 앨범이 나왔고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BTS 그룹 시절에 그 노래 제목들, 가사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가사가 굉장히 밝고 클린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욕이라든가 슬랭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BTS 히트곡들을 들어보면 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곡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예전부터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솔로 앨범을 집중해서 제가 반응 영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솔로 앨범에는 BTS 멤버들이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음악의 깊이가 다 들어있어요. BTS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들이 멤버들마다 다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몇몇 분들의 이제 앨범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RM 이분의 솔로 앨범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원래 래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 이 앨범은 정말 종합적이고 하이브리드한 앨범입니다. 힙합 앨범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앨범 작업에 참여한 프로듀서 진영을 보면 힙합 쪽에 인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밴드 쪽이나 R&B나 이쪽이 좀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바밍타이거의 산얀, 그분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것도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이미 RM님과 바밍타이거 간의 친분 관계는 예전에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진짜 그래서 이번 앨범이 그냥 뭐 어떤 해외 아티스트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를 느껴보면 막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포레어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이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로잉 같은 부분을 들어보면 락킹한 힙합입니다. 저는 이거 듣고 왠지 모르게 미국 힙합의 전설적인 백인 트리오였던 비스티 보이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유독 그런 느낌이 있어. 비스티 보이즈 멤버분들이 젊은 시절에 냈던 앨범들은 사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음악을 만드시는 분 같았거든요. 그런 바이브가 이 그로잉 뮤직비디오에서도 좀 느껴졌던 거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TS의 음악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아티스트에 접근한 앨범이고 아티스틱한 한 앨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나아갈 방향은 이런 음악적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부터 RM님의 그로잉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뭐 카메라 무빙, 연출 뭐 다 하나하나가 상업 앨범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희소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BTS 같은 슈퍼 아이돌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들이 진짜 자유롭게 이런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RM님이 입은 저 아디다스 트랙 재킷도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들어. 야, 이게 헤이터들한테 하는 가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무빙이나 뭐 길거리 걸어다니는 RM님의 뭐 걸음걸이, 바이브 이런 게 진짜 비스티 보이즈 생각이 많이 나. 비스티 보이즈 왜 이런 영상들 옛날에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TS 멤버들 솔로 앨범 중에서 가사 수위가 제일 셉니다. 사실 힙합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사가 워딩이 세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BTS 음악이 워낙 밝고 청량감이 있는 음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곡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좀 적잖이 놀랐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놀랍다기보다는 워낙 뭐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한두 곡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좀 무감각한 느낌은 들어요. 와, 근데 BTS 멤버들은 하나같이 요즘 유행하는 어떤 트렌디한 힙합을 잘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요즘 뭐 유행하면 뭐 드릴이다, 뭐 절지클럽이다, 뭐 아프로비치다. 물론 그게 100% 힙합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래퍼들이 다 조금씩 도전하는 장르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완전 올드스쿨로 가는 거야. 뭐 제이홉님도 그렇고 RM님도 그렇고 신기하게 오히려 슈퍼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힙합의 본질을 건드는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서 되게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빵상. 빵상이라는 워딩을 쓴 것 자체도 좀 재밌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놈들한테 RM이라는 BTS 멤버의 위치는 그냥 헤이터들한테는 믿고 싶지 않은 허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빵상이라는 워딩을 적은 것 같아요. 원래 이 빵상이라는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괴짜 유명인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주인과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뭐 우주인과 막 교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는 코미디 같고 허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헤이터들이 니네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다 허구일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케이팝 같지 않은 앨범이죠? 그냥 RM님은 여기서 그냥 락스타네. 근데 락스타네 락스타. 야, 근데 곡 진짜 좋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음악이 나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BTS의 그룹 음악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즐거운 음악도 좋지만 멤버들의 속마음은 솔로 앨범을 만들면 뭔가 음악적인 자유도가 있는 거를 좀 추구할 거잖아요. 실제로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RM님의 움직임이나 표정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 그러니까 BTS 때랑 딴판이야 완전히. 그리고 뭐 군대 이슈도 있지만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으셨잖아요. 게다가 아디다스 트랙스트를 올려 입고 움직이면서 막 랩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반항적이고 나는 원래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예전에 막 BTS가 공개하지 못한 막 단체곡 이런 거 땡 이런 거 막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음악적 무드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음악적인 자유도 세계관 이런 게 RM님이 무한정 확장된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은 뮤직비디오예요. 힙합도 뭔가 뻔하지가 않잖아. 야, 이건 제 추정인데 이 곡을 만들 때 왠지 비스티 보이즈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제가 RM님의 앨범을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주요 곡들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K-POP 앨범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예요. 예술성이 있고 비평가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 앨범이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저도 당연히 힙합을 얘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뭔가 그 힙합이 아닌 뭔가 락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뭐 되게 다양한 하이브리드적인 요소가 있는 걸 알지만 이미 저는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같은 뭐 포라야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청사진을 봤잖아요.
힙합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을 조금은 낯설게도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은 자연스럽게 적응이 됐던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솔직히 막 BTS의 뭐 Butter, Dynamite 이런 곡들 좋죠. 물론 좋은데 정말 이분들 개개인 안에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가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후로 솔로 앨범들이 나오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래, 내가 찾던 게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나는 이런 음악을 듣길 원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리고 당연히 흥행도 생각해야겠지만 BTS라는 진짜 엄청난 이제 고트가 돼버린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음악 자유롭게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보여주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재밌었어요. 아 이런 거 할 때도 됐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앞으로 BTS 음악도 물론 좋아하지만 군대 전역하면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더 기대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대한 만큼 진짜 음악적인 퀄리티, 깊이, 예술성 너무 만족시키는 앨범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